근데 무슨 일로 여기서 보자고 했지? 요즘 부쩍 어머니 신기가 불편한 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자 좀 사드릴까 하는데 어머니 입맛은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하니까. 겨우 그 일 때문에 날 여기서 보자고 한 거예요? 명색이 보금그룹 회장이 아니 과자 나부랭이랑 고르라고? 당신 어머님 일이에요. 평생 곁에서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켜줄 것 같아요? 역시 당신은 열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야. 어머니 취향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지. 어 나야. 잘 진행되고 있어. 임무 완수하면 메시지 남길게. 난 다시 복지재단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 과자는 집으로 당신이 보내줘요. 어 그럼 물론이지. 일 잘 보고 이따가 봐. 이게 뭐야? 위치 추적 장치. 위장 밑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단 말이야? 내 목표는 오직 강만우야. 설령 이 그림 도난당한다 할지라도 금방 소재 파악할 수가 있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사월이가 주인이 되는 날 이 그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하루 만에 그림을 떼가? 내가 아무리 그림에 무지랭이라도 예감이 안 좋아. 이 그림 가져가려고 왔습니다. 페더신이 실무자랑 계약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가져왔다던데 무슨 문제라도... 그냥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컬렉터분들 변덕은 일상 다반사라 이해합니다. 저희가 운반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림이니까 우리 직원이 움직여야죠. 이 그림은 뭔가요? 대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 그림과 같은 150호 그림인가요? 왠지 처음부터 심상찮아 보였어. 여기선 고객들의 비밀이 최우선입니다. 누가 어떤 그림을 사갔는지. 믿음이 가네요. 언제든지 좋은 작품 찾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빛이 꺾여지는 게 예전과는 달라. 빛을 품지 못하고 내뱉고 있어. 아버지 전데요. 로비 그림이 뭔가 이상합니다. 언니 조심해. 최대한 진로 방해로 시간 좀 끌어줘요. 10분만이라도요. 여고 학교에 다녔던 학생인데 지가 꼭 찾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요. 그 친구가 혹시 어디로 전화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서울의 친구 주월인데 저 급히 보여간 친구예요. 저 서울에 좀 바꿔주세요. 아, 아니면 그 서울의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야? 그쪽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서울이 들어오면 연락하려고 할게요. 지가 핸드폰은 없고요. 아, 저 주무원에서 기다린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언니! 아침부터 어디 갔었어? 사람 좀 찾느라고 좀 바빴구만. 미안해요. 웬 병아리요. 할머니가 아시면 역정 내실 텐데. 저 좀 세워주고 도로 갖다 놓을 거요. 우리 오월이가 요 안에 갇혀있을게. 다리에 힘도 없고 영 비실거렸어. 리어카 아줌니가 이름 지어줬어? 오월이라고. 그 아줌니가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은 친구 이름이 오월이라대? 5월에 태어나서 5월이고 리어카 아줌니는 4월에 태어나서 4월이야. 리어카 아줌님이 금주인? 금주인이 4월이었어? 큰일 났슈. 할머니가 꼴까닥 쓰러지셨구만. 열도 펄펄 나고 막 콧소리만 하고. 할머니 잘못 때문에 어쩌. 아, 아가씨 그 공원 폐장할 시간이에요. 제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빨리 나가요. 진로 방해로 시간 좀 끌어줘요. 10분만이라도요. 의사 네. 저럼 확 믿어버려. 네. 정차해야겠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뗄 모양입니다. 아하 이거 참...
감정 결과 최대한 신속하게 부탁합니다. 이에 따른 영수증도 부탁합니다. 빨리 트럭에 실어주세요. 다시 창고로 이동시켜야 돼요. 병원에 하루 계시라니까 왜 고집을 부리세요. 시방 멀쩡한 게 아쉬운 건 아니고? 뭔 소리를 또 그렇게 하신대요. 8살 때부터 엄니같이 엄니고 시어머니고 보호자고 하는 놈이나 준비 없는지. 세월아, 그 친구는 맞느니? 주 5월이라고 했지? 아니요.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못 만났어요. 계속 울먹이는 게 진심으로 널 찾는 것 같았어. 또 전화 오면 집 번호라도 알아놔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도 꼭 가르쳐주시고요. 그럴게. 꼭 다시 전화 올 거야. 아침은 잘 나왔습니까? 매일 하는 일인걸요. 오늘은 전복 넣고 미역국 끓였습니다. 우리 딸 배고프지 않게 밥 넉넉하게 해놓으세요. 언제라도 와서 먹을 수 있게. 죽는 날까지 포기하라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널 보육원에서 우리 집에 데려온 거야.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전날로 돌아가고 싶어. 단 하루라도 너 없이 우리 집에서 사는 게 내 꿈이야. 알아? 내가 왜 그렇게 미운 건데?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살았겠어? 이제 좀 내 인생에서 좀 가져달란 말이야! 오늘 무슨 일 있었지? 그치? 어? 말해봐. 그래야 내가 널 도와줄 거 아니야. 동정하지 마.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혜상이가 저런 아이였어? 아무도 없어요. 연금 금사원 집 맞죠? 이쪽 집 보면 명신구로 공사장으로 와줘. 그래야 다시는 안 헤어지지. 기다릴게. 보고 싶어, 사오라. 다행이구만. 댓글만큼도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 그게 어떤 그림인데? 그리고 금사월 씨에 대한 조사도 방금 마쳤습니다. 금빛 보육원 출세? 아, 얘도 금빛 보육원 아이란 말이야? 보육원 사고 후 8살 때부터 오민호 소장이 집으로 데려와 키웠답니다. 정식으로 입양은 안 됐지만 친딸이나 친배 없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엄마 따라서 동창회에 온 모양인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이 여자가 오민호 부인이었단 말이지. 네, 김현식 소장이 최근에 양심선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아, 저 질문사항이 있으면 홍보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내 핸드폰 번호가 기자한테 뚫렸어. 회장님, 김현식 소장이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된답니다. 아무래도 잠적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주정이가 풀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래! 오회장한테 빨리 전화해봐. 지금 바로 만나자고!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몸 좀 다르시겠군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사월이가 친딸에게 밝혀지면 집에서 쫓겨나는 시간 문제. 저한테 유일한 희망은 강찬 변상뿐이거든요.